약간 좀 메인 공간인데 와 의자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딱 앉으면 딱 요 각도. 어 잠깐만 저거 와우. 이거 뭐예요 기어 다니는 거? 아, 기가 막힙니다. 10만 원이요? 네. 네. 2만 한 개요? 네. 이게 리얼룸핀이에요? 그거 받아보면 예쁜 거. 카메라는 아픈 거 안 하네요. 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무쇠할 TV의 물보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이한 공간에 또 왔어요. 여기 지금 수영장에다가 이제 금붕어랑 잉어랑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막 댓글에서 막 잉어 자라고 막 불렸었거든요. 잉어 자 언제 나오냐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구부터 한번 볼 건데요. 와 여기 여과기부터 일단 3개네요. 이거 다 돌아가는 거예요? 4개네? 돌아가고 있어요. 아, 어떤 생물들을 위해 이렇게 쓰시는지 봤는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약간 비싼 거북이 아니에요? 테라핀? 네 맞아요. 대양도 백테라핀을 하나 아이들이고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네 약간 좀 가격이 좀 있지 않아요? 네 좀 가격은 있고요. 대충 어느 정도예요 이런 애들은? 제가 그냥 얘 처음에 이만할 때 데려왔을 때 네. 뒤에 있는 얘가 네. 180에 데려왔거든요. 180만원이요? 네 이만한 게요? 네. 아 진짜 근데 이 정도 크기 되면 가격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일단 암컷이고 네. 만약에 얘네가 알을 낳는 종류가 된다고 하면은 네 2배 이상은 뛸 거예요. 이 거북이가요? 그냥 거북이처럼 보이는데? 네. 와 이게 진짜 고가구나. 네. 근데 이 거북이들이랑 사는 물고기들은 뭐예요? 그냥 이 넓적하게 생긴 애들은 매트니스라는 아이들이고요. 네. 저희가 얘네랑 합사를 해보려고 진짜 많은 애들을 넣어봤는데 네. 다 잡아먹히고요. 아... 정보를 얻은 게 이 매트니스를 넣어놓으면은 네. 잘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잘 살아요? 그래서 10마리 중에 5마리가 살아 남았습니다. 5마리는 어디 갔어요? 5마리는 뱃속에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큰 애들도 먹나 봐요? 작을 때 갖다 놔서 먹혔다가 얘네가 남아서 이렇게 컸어요. 와... 밑에도 거북이가 있네요? 네, 얘네는 박스 터틀이라는 아이들이고요. 아, 박스 터틀 들어봤어요. 네, 등갑이 화려한 애는 이스턴 박스 터틀이라고 하고요. 네. 나머지 3마리는 세 발가락 박스 터틀이라고 불러요. 발가락이 3개라서요? 네, 뒷발가락이 3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 얘네는 근데 이렇게 육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얘네는 제가 지금 그냥 반수생처럼 키우고 있는 건데 네. 원래는 모래 같은 육지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키우고 싶은 대로 일단 키워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잘 자라요? 네, 잘 자라고. 자, 그리고 여기가 약간 좀 메인 공간인데 와, 의자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딱 물망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서 앉아갖고 잉어도 보고 금붕어도 보고 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한번 이 왕좌에 한번 앉아봐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제가 딱 물멍 시점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앉으면 딱 요 각도. 요 각도입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잉어도 한번 보고, 거북이도 한번 보고, 그 위에 또 이제 구피, 저 위에도 있고, 이렇게. 아, 진짜 분위기 좋다. 분위기 깡패네요, 여기. 예. 와, 이쪽에는, 지금 여기는 잉어예요? 잉어가 3마리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코멘트라는 아이들이고요. 코멘트가 뭐예요? 그 금붕어 중에 종류 중에 하나고요. 아, 금붕어예요? 네, 얘네도 금붕어라고. 잠깐만. 저거, 이거 뭐예요? 기어 다니는 거? 철갑상어입니다. 철갑상어요, 이거? 네, 철갑상어예요. 아, 철갑상어도 어디서 분양받으셨나 보네요. 이거 수족관 가서 너무 네. 예뻐가지고. 네, 쟤네는 지금 저 때문에 좀 겁을 먹은 건가요? 구석에 있는데 원래 저렇게 있어요? 애들이? 얘네가 절 봐도 겁을 먹어서 친해지고 있는 단계 중이에요. 원래 잉어를 좋아하셨나 봐요. 네, 원래 잉어를 좋아합니다. 잉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돈이 잘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그리고 옆에 와 여기 제가 좀 왕좌를 한번 옮겨가지고 네. 물멍 시점을 한번 또 촬영해보겠습니다. 여기 물멍 시점 기가 막힙니다. 이야. 여기가 이제 거의 술물에서 경매에서 내려온 아이들이에요. 아 거의 술물 어항이에요? 네. 와 몇 마리예요? 되게 많은데요? 세보진 않았는데 한 20마리 정도 있지 않아요? 와 세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일단 넣으시는구나. 네. 근데 이렇게 많으면은 여과력이 좋던가 환수를 자주 하던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환수는 무조건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와.
대박이다. 어 근데 이 풀장에 네. 이거 이런 이건 바라고 하나? 이런 거 왜 쳐놓으신 거예요? 처음에 네. 잉어가 네 마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다음날 네. 왔더니 한 마리가 점프사를 했더라고요. 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 놨었는데 네. 이제는 뭐 점프하는 애들도 없어서 치울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 위쪽에도 한번 보면 여기도 있어요. 얘네는 일본 남주라는 친구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아 얘를요? 네. 아까 오난주 좋아하신다지 않았어요? 얘는 오난주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 이거는 예전 꿈이었던 애들. 아 꿈인지 무서워. 여기서 술도 드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아직까지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 와 이런 장 같은 것도 지금 다. 그거는 제가 만드는 거. 아 직접 만드셨어요? 네 만들었어요. 뭐 이걸 만드시 어떻게 만드세요 이런 거를? 일단 직업이 이쪽이기도 네. 하고. 아 직업이 목수세요? 네 목공 쪽이요. 아 목공 쪽이 자재가 남았길래. 그래서 이거 직접 만드셨구나. 네. 와. 어 근데 여기 지금 몰랐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네요? 네 여기는 진짜 네. 원래 디커 항이었어요. 아, 디스커스 항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자팡이 돼버려가지고. 아 구피랑 안시랑 뭐 이런 것들. 네. 아 여기 디스커스 이게 흔적이 있네. 네. 여기 뒤에 보면 디스커스 어 있네요 있긴 있네 한 마리. 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코리 안시 뭐 이런 것들. 여기 지금 또 네. 수조를 하나 세팅한 데가 있는데 아직 거기가 네. 완료가 안 돼서.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4자 공법을 완벽히 네. 샀는데 네. 아직 적응 세팅이 덜 돼서 아~ 아직은 합사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 나중에 세팅되면 한번 또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다 지금 이것도 이렇게 많은데 또 욕심내서 이것도 하셨구나. 와 이거 완성됐을 때도 진짜 가관이겠다. 진짜 멋있겠다. 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있어. 와 여기는 뭐예요? 지금 위쪽은 일단 약간 구피 보이는 것 같고요. 옆이 네. 여기가 어, 그 구르면 욕이라고 하는 시바구피라고 하거든요. 아 씨바 이쁘네요. 네. 와 이거구나. 아 이게 씨바 구피. 네. 그 저기 양갱님한테 받은 거예요? 네, 양갱님한테 받은 거예요. 아 얘는 뭐예요? 스왈인가요? 얘네가 이분? 오로라 핑크 스왈로 여기도 양갱님 개체고요. 아. 네, 여기도 그때 경매에서 낙찰 받은 아이들이에요. 다 제 잘못이네요. 아.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무슨 재팬 어쩌고? 아닌가? 블루그라스 그렇게 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도 이름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아, 여기도 이렇게 해서 위에는 좀 구피들 네. 있고 밑에가 지금 얼핏 보기에 메다카랑 금붕어 이런 거 있네요? 난주? 난주 아이들이네요? 네 얘네는 그 일본 난주에서 네. 개량해가지고 우리 난주라고 만들었다는 아이들이고요. 어 우리 난주? 네, 얘네는 정말 작게 자라게 만드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다카 시어하고 네. 저희가 원래 한 쌍씩 데려왔던 애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다 한 마리씩밖에 안 남아서 합사항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 다섯 종 이상은 들어가 있어요. 아 이렇게 섞어서 또 해놓고 네. 여기도 그럼 섞여 있어요? 여기는 안 섞여 있고요. 예 이건 뭐예요? 얘네가 삼색인데 그 빨간색하고 검정색만 있는 네.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선별하는 거거든요. 아, 선별하는 거. 네. 와. 얘네도 메다카예요. 메다카. 네. 있고. 밑에도 메다카래. 오, 얘는 메다카인데 크기가 좀 크네요. 네, 얘네는 양삼봉이라고. 아, 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닥에 새우도 있어요. 네, 골든백 새우. 아, 오, 여기 보세요. 새우가 다 붙어 있어요. 아, 꼬였구나. 치비들을, 메다카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잡아먹지 못하나봐요. 오, 여기는 약간 화려한 개체네요. 여기가 이제 그 제일, 메다카 중에서 제일 고가 개체고요. 진짜요? 리얼 롱핀이라고. 이게 리얼 롱핀이에요? 네. 아, 리얼 롱핀 같은 거 누가 받아가나 했더니, 이런 사람이 받아가는구나. 이것도 경매에서 받을 거죠? 아, 거의 경매네요?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어 여기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좀 다른 개체죠? 예, 얘는 에메랄드 필이라는 개체예요. 그 SNR의 작품님이 네. 엄청 강추하셔가지고 키워보라고 해서 샀었는데
얘도 한 마리밖에 안 남았네. 아, 한 마리만 남은 거예요? 한 쌍에서 한 마리가 남았네. 보시면 여기 메다카랑 위에 부핑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금붕어들 좀 찰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자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붕어 위에 있고, 저 위에 일본 난주, 여기 이제 잉어까지 봤고, 저쪽 방에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저쪽 방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죠. 다음 방으로 넘어왔는데 약간 좀 화려한 옷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 좋아요. 아, 혹시 클럽 자주 다니세요? 아, 이거 클럽 하는 거. 아, 그러시냐. 그냥 이제 좋아하시는구나. 네. 요거는 지금 해수어까지 심지어 손을 대셨어요. 이거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영역에 손을 대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생물이 들어가야겠네요, 여기는. 네, 일단 아직 물잡이는 한 두 달을 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일단 딱 14일 됐고요. 아직은 생물은 못 들어가고 물잡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사냥꾼 옷을 지나서 보면 여기 또 다른 생물들을 또 키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레오파드 개코라는 개코도 있고요. 아~ 캣테일이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살짝만 보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제일 예뻐라 하는 애가 꼬리만 네. 하얀 친구가 있거든요. 와, 정말 제가 제일 예뻐라 하는 친구들이에요. 와, 또 하나 보이세요? 네, 또 하나는 좀 더 큰 애인데. 네. 오, 얘는 크다. 블러드 만다린이라고 친구인데, 네. 네. 근데 얘는 선천적으로 눈이 작게 태어나서 아~ 눈을 덜 뜬 게 아니고 김종국 같은 분이야. 이제 얘 마중 나왔어요. 네, 이 친구는 페테일이라는 아이고요. 네, 마중 나왔어. 이게요. 아, 페테일. 네. 페테일 안녕. 근데 이런 애들은 안 깨물어요. 얘네 건들면 성질내요. 네.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네. 성격이 더러워요. 그거 안 하네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물방을 구경을 다 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생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관리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이게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네. 일이니까. 아, 본인 건물은 아니죠 여기가? 제 건물 아니죠. 아니 이제 제가 여쭤본 게 이게 어쨌든 다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까 지금 분양 받으신 가격도 그렇고 아까 뭐 비싼 것들은 100 얼마, 180 막 이러고 좀 고가의 개체도 보이고 운영하는 것도 돈이 드는데 네. 이런 돈 같은 거는 어떻게 뭐 뭘로 하시는 거예요? 뭐 용돈으로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제가 모아놨던 돈들도 있을 거고. 네. 아, 그쵸. 아, 근데 가정이 있으신데. 네. 뭐, 네. 집에 생활비 죽어도 남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아, 능력남. 이런 취미생활 여러분,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역시. 돈을 잘 벌면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이런 취미생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낚시를 못 가니까. 여기에다가 더. 하는 것 차라리 낚시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죠? 네. 한 천 가까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좀 더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천 넘게 쓰셨죠. 네. 아시는 분들도 아시기 동네 맨날. 네. 그러니까요. 맨날 하시니까. 제가 괜히 강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제 취미생활은 네. 취미생활로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가 한 이렇게 따라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건가요? 무조건 말릴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